설명서 위주로 좀 하셨는지 부탁드릴게요. 유리 자문위에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 자료 좀 어떤 것들 제출하실까요? 추가 자료는 그 저희가 어제까지 제출을 이미 다 했고요. 예. 오늘 제명 좀 부당하다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예.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직자 재산 등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그것까지 말씀드린 걸로 예, 가름할게요. 네, 보러 가겠습니다. 네. 질문을 하시는 것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 아까 그 말씀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2시간여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앞에 30분 정도는 김남국 의원이 사전에 제출한 소명 자료를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그리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는 김남국 의원에게 의원들께서 직접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김남국 의원의 최후 소명까지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확인하셨고 다음 회의 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소위의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자세히 잘 물었고요. 제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의 설명을 또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른 또 자세한 내용은 이게 회의 자체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나의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속 시원하게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뭐.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본인 직접 설명하셔서 어느 정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 어떤 의원님들은 뭐 시원하게 이해하신 부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직 너무 답변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의 내용을 저희가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별다, 다음 소위는? 다음 소위는 네. 뭐 간사 간에 협의해가지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 그 자문위에서는 좀 제출한 자료들이 불성실하다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새로 제출한 자료들. 자료 자체는 뭐 우리가 더 이상 강제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낼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다 제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강제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있는 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불성실하게 제출했는지 아니면 최대한 다 제출했는지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없죠. 자문위원회에서 불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한 가장 큰 근거는 거래 내역 제출을 김남국 의원이 거부한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에 의해서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래 내역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이 제출된 데에 대해서는 뭐 성실히 제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구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뭐 성실하게 다 제출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여러 가지 요구 자료 있었는데 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뭐 개인 지갑이나 이런 해외 거래 내역 이 부분도 포함이 된 것인가요? 구체적인 네.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을 비공개기 때문에 양해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어찌됐건 추가 자료로 내라고 했던 부분 중에 안 낸 부분들도 있는 건지 미흡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안 낸 건지 없어서 내지 않은 건지 일부러 안 낸 건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김남국 의원 소명할 때 전격적으로 본인이 하셨나요? 나오셔서 좀 감정하고 맞추시는 것 같은데 답변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윤리위원회가 엄중하게 물어보는 자리이긴 하지만 같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거잖아요. 또 같은 동료 의원들은 아무래도 애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충고와 조언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좀 감정적으로 좀 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고 답변이 좀 어떤 거는 이해가 갈만하지만 어떤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아주 속 시원하다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남국 의원이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억울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반성하는 거는 좋은데 억울해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가 하는 또 그런 의문도 좀 있고 그래서 좀 각각의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잘 판단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그 각 마음들까지 다 알 수는 없고요. 혹시 국무를 좀 보이시는 거죠? 뭐 요 정도 하시죠. 네. 그럼 8월 인수에 대해 그 최종 그 본회의 의결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일정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남은 게 이제 소위에서 의논 그렇죠. 한번 해야 되죠. 전체회의. 그다음에 윤리위에서 전체회의 한번 전체회의.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2주밖에 안 남은 거라서 8월이 8월 때 할지 안 돼서 일정. 다음 주에 결론 날 정도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는 보신 건가요? 의견 일치를 하는 게 아니라 표결하는 겁니다. 인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는 거라서 표결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거죠.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네, 네. 때문에 의원님들 네. 그 개개인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갑시다. 다음 소위에 표결하신다는 거죠? 네. 다음 소위에 표결해야죠.